맞아, 대박. 진짜 막다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랬는데 그때 딱 타이밍에 멤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아파서 쉬고 있을 때 타이밍에 멤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아파서 쉬고 있을 때 자기네들 고생할때 연락이 와가지고 막 다음에 회사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나 보더니 사람들이 괜찮냐고, 너 용케 왔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데뷔 초 때 이제 데뷔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 하고 나갔는데 정리가 안 됐네. 아, 그래요. 이렇게 삿대질 하지 마세요. 래퍼 지민. 이거? 너 지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조금 까매. 너무 답답해. 찬미 씨가 이렇게 와주신 게 저희는 너무 반갑지만, 네. 너무 반갑지만, 네. 왜 오신 거예요? 여쭤보려고.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뷰티에 관심이 많아. 어머님도 또 이렇게 샵을 운영하시고. 엄마도 미용을 하시고 계세요. 나는 혜정과 서현에게 할 말이 있어. 뭐지? 일단 우리 혜정은 자꾸 요즘에 예능신이 들어서 웃을 때 막 너무 못생. 이제 서련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AOA를 뽑았습니다. 자, 지금 지민 씨가 눈길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인사하는데 눈길도 안 주고 있어서. 아니에요. 사실 차에서 하는 게 없어요. 스태프분들하고 실험 농담. 스태프분들이라니. 스태프분들 맞잖아. 진짜 거리감 쩐다. 스텝이랑. 여러분, 그게 거리감 없어 보이는 거야? 고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야. 고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야. 아, 굉장히. 나중에요. 너무 빨리 갔죠? Yeah, dude, you can clearly see how upset she is, dude. I feel so bad. K-콘 처음 오신 거죠? 네! 네, 어때요? 일단 K-콘은 다 미국 연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것도 처음이어서 정말 즐겁고 네, 천사의 퓨리 랩스타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이제 정말 많이 늘었고 배웠고 또. 영광이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저희 응원해주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있겠죠? 왔으면 불러주세요.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주인공이네. 안녕. 슈스. 안녕. 슈스라도 해. 안녕. 챔피언 조스? 무슨 소리니? 참 어이없다. 너 진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언니를 하이. 침이 뭐야? 언니랑 심쿵의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나 고자! 야 미나야! 제나! 언니! 내가 울었어. 왜? 귀신의 집에 이거 해야 돼. 짜이짠! 짜이짠! 짜이짠!
잘 살아. 자기 친구 맞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게임 아니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세상이 이래요. 빨리 도망가야 돼. 저쪽은 좀 이상해. 빨리 나가. 언니 근데 이거 애기 신발 아니야? 못 입어. 언니 잘 붙였을 거야. 귀여워요. 나 실증 당해봐라. 어딨어? 여기로 와. 어? 어? 여기로 와. 우리가 불러준다. 오늘은 다들 집에 가서 푹 쉬어요. 기억은 잠깐인 거 알지? 고마워. 와주신 게 저희는 너무 반갑지만 네. 너무 반갑지만 네. 왜 오신 거예요? 갈까요?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뷰티에 관심이 많아. 뷰티에 관심이 많아요. 어머님도 또 이렇게 샵을 네, 엄마도 미용을 하시고 계세요. 네. 나는 혜정과 서련에게 할 말이 있어. 뭐였지? 일단 우리 혜정은 자꾸 요즘에 예능신이 들어서 웃을 때 막 너무 못생겨. 이제 서련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AOA를 뽑았습니다. 자, 지금 지민 씨가 눈길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인사하는데 눈길도 안 주고 있어서. 아니에요. 사실 차에서 하는 게 없어요. 스태프분들하고 실없는 농담. 스태프분들이라니. 스태프분들 맞잖아. 제 거리감 쩐다. 거리감 쩐다. 스텝이랑. 여러분 그게 네. 거리감 없어 보이는 거야? 부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야? 부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야? 아 굉장히 나중에 너무 빨리 갔죠?
정리가 안 됐네. 다음에 회사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나 보더니 사람들이 괜찮냐고 너 용케 왔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데뷔 초 때 이제 데뷔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 하고 나갔는데 래퍼 지민. 너 지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니야. 조금 까매. 너무 답답해. 찬미 씨가 이렇게 와주신 게 저희는 너무 반갑지만 네. 너무 반갑지만 네. 왜 오신 거예요? 여쭤보려고.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뷰티에 관심이 많아요. 어머님도 이렇게 샵을 네, 하시고. 엄마도 미용을 하시고. The incident wasn't caught on camera, but you can see she's feeling down. Oh my lord.
everyone, welcome back to a new video. In this video, we'll be talking about bullying and self-harm. So if you're uncomfortable with this topic, do not watch this. Since we got that out of the way, let's learn how this all started. As previously reported, Mina revealed on Instagram that she was the victim of bullying by AOA member Jimin during her 10 years with the girl group. After Jimin seemed to deny the claim, Mina followed up with the evidence of self-harm and continued exposing her former AOA groupmate's treatment of her. She then shared Jimin had apologized to her personally and her label gave an update on her well-being. However, it didn't stop there as Mina followed up with another post and alleged Jimin had an affair with a man in the group's shared dorm. Which is a big no-no to have a man in a girl's dorm room, especially if all the girls are idols. And I'll give you an example from another YouTuber has talked about it. And in order to respect each other's privacy, we made a rule that people who are not members are not allowed in the dorm. We have to ask for permission for visitors. For example, I have to say, my mom is going to visit for a bit, and ask for permission. National MC Yoo Jae-suk asked if in case one member disagreed, would the guest not be allowed to enter the dorm? Choi answered, usually the members don't do that, but one time, I invited my youngest sibling to my room without telling anyone, and received a complaint. They said, let's tell each other beforehand, this isn't right. And then I apologized to the member. Former AOA member Choa's Instagram follows have come to light after Mina and Jimin's bullying controversy. After the news made headlines, netizens did some detective work on the AOA members' Instagram accounts. They found that former member Choa followed current members Yuna, Haejung, Soyeon, and Chunmi, as well as former member Mina, but she did not follow Jimin's Instagram account. The discovery has caused more speculation about Jimin's alleged bullying, and some netizens wondered whether Choa left the group due to Jimin's alleged behavior as well. Choa announced her departure from AOA in June of 2017, and she cited depression and insomnia as the causes in a letter to fans. Since it's been announced that Jimin is a bully, FNC Entertainment has announced that Jimin will be leaving AOA on July 4th. The agency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This is FNC Entertainment First. We would like to apologize for causing concern to many people through the events related to Jimin that have been unfolding recently. From this moment forth, Jimin has decided to leave AOA and halt all of her activiti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dditionally, our agency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is.